해상교통은 그 고통, 불편을 안 겪어본 사람들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도 섬 사람들의 고통을 거의 모르시고 있는 상태에서 위반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경우도 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도 있었고, 육지에서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이 있습니다. 준공용제, 그러니까 이 여객 운임을 낮추고 이거를 공적 개념으로 운송 물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서 많은 부분이 지금 관철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해수부에서 예산을 한 2천억 가까운 예산을 태우는데, 섬에 있는 항만 시설을 신축, 개축, 보강하는 사업을 흠으로 해서 모든 출항을 인천항을 출발해서 갔다가 오다 보니까 아마 그 섬에 계신 분들은 한 오후쯤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다시 집으로 복귀하실 수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일을 제대로 보고 가려고 2박 3일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고, 차를 끌고 뭐 나온다라는 건 이제 더군다나 엄청난 시간 투자하는 문제를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요금 체계 부분은 이제 대중교통 요금하고 이제 얘기 같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 운임제 이외에 실제 운임 요금의 차액을 국가하고 지자체가 50대 50을 나누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임이라든가 사업 면허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공적 기능 강화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어디냐? 운항 개통입니다. 준공용제에 가까운 시책을 이제 첫 시도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 시도의 목적이 1인 생활권, 운항 개통을 좀 더 개선하자라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주제로 하고 있는 공적 기능 강화에 좀 중앙정부도 좀 어떤 시작을 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고요. 여객선 준공용제 얘기는 선사의 적자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꿔줘서 안정적으로 운항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거냐의 문제고, 도서민들이나 일반인분들한테 대중교통 요금으로 우리가 화해주자라고 얘기할 때는 운임 할인에 대해서 이제 또 공공에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공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준공영제 얘기만을 다시 말씀드려서 선사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그래서 운항 개통을 안정화시키자라는 얘기에 국한돼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좀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공공재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또 해수부 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어떤 그 공공부문이 참여하는 운영 주체를 조금 더 지자체와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자는 것이고, 그래서 공적 운영체계의 목적은 여객선 현대화와 선박 안전에 대한 강화하고, 그 다음에 운항 개통 서비스를 일일 생활권을 목표로 해서 좀 가는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운임과 요금 체계 결정 과정의 투명성입니다. 대중교통으로서 인정을 받고 대중교통 기본법,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포함돼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통합교통 체계법상의 그 각종 그 교통 기본계획들이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교통망계획이 포함됨으로써 해양과 육상이 연결되는 접근성 강화, 또 연결성 강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연안 해상교통에 일반인들이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법률적 체계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적자에 대해서 이제 운임 보조 손실보상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 시행 시에 그 운항관리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 손실화된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선박당 그 회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항로의 그 적자 항로, 그다음에 일일 생활권 구축 항로에 대해서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그 평가 시스템이 없으면 예산 손실도 생기고 또 지원해야 될 곳에 또 지원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진흥공사가 이참에 생겼으니 그분도 외항뿐만 아니라 연안도 좀 지원을 해서 보증도 쓰고 해서 좀 더 그 선박 현대화가 촉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좀 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다.
섬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적고 정치적 영향력이 적어서 간과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3만 불 시대에 이런 섬 주민들의 그런 행복 추구권, 인간다운 삶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보완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하는 사람들의 그 접안, 이동권이 그 섬에서 상당히 간과되는 부분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제 무인 도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는데, 이 여객선의 어떤 그 공영화나 중공영화를 통해서 국토의 확장을 기할 수도 있다 하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고 주장되고 있는 부분은 새로운 산업이나 일자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섬이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환경을 이용해서 새로운 휴양이나 레저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중앙정부만으로는 안 되고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각종의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참여를 통해서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교통운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차 수를 늘려서 도선민들이 더 육지로 왔다 갔다 다니시게 만들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여러 개 기항지를 여러 군데를 거쳐서 가는 거를 항로를 좀 분할을 해서 직접 이렇게 육지하고 바로바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예산을 사업으로 담고 있는 사업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그 규모를 확대하고 늘려서 점차 실질적인 지원이 그런 방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사업자가 갖추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중교통을 위해서는 도로로 봤을 때 정부 역할이 아주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객선이든 접안시설, 편의시설, 도서시역 교통, 육상에서 연계되는 터미널까지 교통까지 전체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정부에서 구축 지원해 줘야 할 건지라는 그런 대중교통 체계가 구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